오늘은 교복 광고 촬영 현장 인터뷰 해볼게요. 몇 학년이에요? 5학년이에요. 초등학교 5학년? 네, 고등학교 5학년. 이렇게 만 찍을게요. 안녕. 진짜 사랑한다고. 이쯤에서 확대. 우리 무슨 고등학교 할까요? 도영이 형은 무슨 고예요? 형이랑 나랑 같은 고등학교. 얘는 윈윈이. 아 진짜? 윈윈이랑 같은 고등학교. 같은 학교 찾고 있었어. 빨리 내 학교 친구 동기 와주세요. 나랑 형이랑 같은 고. 끝? 응. 똑똑한 애들 만나는 고등학교. 우리 근데 신발은 다 맞췄어. 형이 전교 회장, 내가 전교 부회장. 네가 회장해. 못했던 전교 회장의 꿈을 여기서 이뤄볼게. 둘 같은 학교예요? 맞아요. 맞아요. 누가 선배예요? 저죠. 나지. 나지. 내가 먼저 태어났잖아. 그럼 같은 반이에요? 선배님. 네, 제가 더 학년도 높아요. 제가 2년도 높아요. 어떻게 되는 거예요? 고등학교 3학년. 대학교요. 대학교 말 교복이 어딨어? 없나요? 없죠. 없죠, 없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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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요? 네. 아 있는데도 있나? 모르겠다. 내가 같은 고등학교들끼리 찍고 있어 지금. 사실 학교에서 정우야 정우야 다른 고등학교 나와봐. 학교에서 핸드폰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. 마크랑 같은 고등학교. 아 여기 나와. 전학 했는데 아직 교복을 안 샀어. 우리는 SM 고등학교에 샀어. 뭐야? 잠깐만요. 학교가 붙었어요. 뭐. 야 정우는 혼자 다른 학교인데? 여긴 우리 거리야. 급식 좀 많이 먹었나 본데. 급식 때 뭐 나오는데? 볶음면 나왔네? 스파게티 몰라? 나 뽀로로 케이크 나와? 중학교 좀 셌어. 잘 기억해. 무슨 고등학교라고요? 고등학교. 왜 고등학교요? 김정은 잘 기억해 두길 바래.